너무 많이 넣었나요? 야채. 야채. 이렇게 딱 멈춰 있어야 예쁜데, 그죠? 벌어지네요. 벌어질 땐 좀 많아요. 초간단 다이어트 음식 오늘 만들어 볼게요. 오늘 라다움 주걱으로 볶을 거고요. 오늘 라다움 도마에 세팅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간단해요. 되게 쉽거든요. 일단 불을 올리고요. 스팸팬은 사용하시기 어렵지 않아요. 기름을 불러주시고 약불에서 3분만 예열해주세요. 너무 강한 불로 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휴대폰 알람이면 좋고요. 이 겉표면이 코팅이 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게 양파를 볶아줄 건데 양파는 이렇게 그냥 채 썰어서 볶기만 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지금 서서히 열이 오르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코팅이 되고 있어요. 스팸팬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면이 고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홈이 되게 많답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양파를 재빨리 넣어서 볶아주세요. 이거는 일손의 나다움 조리도구인데 스팸팬처럼 이렇게 열이 강한 애들은 나무조리도구를 쓰게 되면 코팅팬을 긁히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하답니다. 양파는 많이 많이 볶아주세요. 다이어트 음식이니까 간단한데 진짜 맛있어요. 꼭 이렇게 따라해봐주세요. 양파를 볶으면 노릇노릇하게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아도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충분히 볶아주세요. 벌써부터 양파 볶는 향이 굉장히 나오죠. 여기 보면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그냥 편하게 찢어주세요. 편하게 먹을 만큼만 찢어주세요. 뭐 요새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닭가슴살이 이렇게 스틱으로도 아주 잘 나온답니다. 이렇게 편하게 찢어서 같이 볶아줄게요. 이게 양파하고 닭고기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답니다. 하고 후추 간만 살짝 할게요. 그리고 후추 살짝 간을 하고 벌써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또띠아를 저희가 이용할 거예요. 또띠아를. 요거는 저희가 또 양념을 살짝 할 거니까 살짝 덜어 놓도록 할게요. 또띠아를 구울 건데요. 정말 약불에서 또띠아 촥 또띠아가 은근히 든든하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진짜 맛있게 구워졌어요. 한점 구워서 놔두고요. 하나 더 구워볼게요. 약불에 하셔도 돼요. 이건 이미 다 조리가 된 거라서 이렇게 다 구워졌어요. 노릇하게 구워서 이렇게 놔두고요. 요거는 머스타드 있죠? 디종 머스타드 한 숟가락 그리고 레몬즙을 살짝 넣어주세요. 마요네즈하고 이런 거 넣으면 맛있긴 한데 우린 다이어트잖아요. 그죠? 살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도 맞추면서 닭고기의 느끼함을 이 디종 머스타드 은갱이 있는 이 머스타드하고 레몬즙이 잡아줄 거예요. 이대로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또띠아를 일단 한 장만 쓸게요. 한 장 씻어놓은 야채,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얹고 닭가슴살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김밥 말듯이 그러면 옆에 튀어나오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썰어볼게요. 짠! 되게 푸짐하죠? 그래서 정말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고 도마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